예. 윤석열 정부에서 서민경제와 민생은 파탄 지경에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견뎌내자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민생 현장 그야말로 참담한 상황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는 물가에 저임금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고금리 때문에 월 400만 원, 500만 원 소득의 중산층 가정도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쏟아붓는 바람에 신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이 지갑을 닫으니까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의 40%가 폐업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환율, 해외 원자재격 상승으로 재료값은 오르는데 납품대금은 조정해주지 않아서 납품거래를 하는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영업적자 상태로 돌아섰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매출이 줄어드니까 이것을 메꾸기 위해서 가맹점들에게 고가의 물품 구매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경제로 급속히 전환하면서 거대 플랫폼과 거래하는 입점 중소상인들은 중개수수료, 배송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로 매출의 20% 이상을 수수료로 내고 있어서 이대로는 도저히 영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민생 중심으로 경제정책의 방향을 수정해야 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 정부는 경기 침체 앞에서 소비 진작과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과감한 재정 확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철진한 낙수 효과 이론만 답습하면서 대기업 플랜들이 정책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윤석열 정부 남은 임기 동안 대한민국의 대중소기업 간 불평등, 불공정한 경제구조는 더 확대되고 신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국민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따끔한 경종을 울려줘야 됩니다.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고사위기에 대한민국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처방은 경제민주화와 전면적인 민생경제 살리기입니다. 가맹대리, 점주단체와 중소기업협동조합, 플랫폼 입점업주단체, 하도급 중소기업단체 등 대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러한 단체들에게 단체협상을 통해서 거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각종 대기업 감세를 중단하고 경제적 약자들을 지원할 재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복지와 공공주택 부분에 과감한 공공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민생 파탄을 저지할 경제민주화 민생경제개혁의 대표선수가 되겠습니다. 저는 일생을 참여연대와 민변 등 시민단체에서 활동해온 인권변호사이자 민생활동 전문가입니다. 보리사체 피해자, 쫓겨나는 상가 임차인, 갑질 피해를 당한 가맹점주 대리점주, 납품거래 피해,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를 대변하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우리 사회 중산층의 불안정한 삶을 개혁하기 위한 경제민주화와 민생개혁, 시민운동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이제 을들을 위한 변호사 김남근이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더욱 근본적인 대한민국의 민생개혁을 시작하기 위해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문을 두드리고자 합니다. 민생개혁 연합정치를 위한 민주당과 민생시민단체 간의 가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1930년대 미국에 불어닥친 대공황 앞에서 미국의 민주당이 추진한 뉴딜 개혁의 성공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뉴딜 개혁이 노동조합, 도시빈민, 농민단체, 경제개혁을 요구하는 지식인들과 연합해서 전면적인 사회개혁 입법을 추진했던 일종의 개혁정치연합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뉴딜 개혁을 통해 민주당은 대공황을 극복하는 경제적인 성과도 얻었고 그동안 단 두 번 뺏기 선거에서 이기지 못했지만 그 뒤에 민주당은 경제적 약자들과의 탄탄한 연대를 통해서 1960년대까지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마주한 경제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대표 정당인 민주당이 민생개혁 정치연합을 나설 때입니다. 노동조합, 중소상인단체, 주거빈민단체, 경제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과 연대연합해서 경제민주화와 민생안정개혁을 추진해야 됩니다. 지난 25년간 우리 사회의 경제 약자들을 대변하며 개혁운동의 일선에서 시민사회와 함께한 제가 민생개혁 정치연합의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참사로 피해를 입고도
정부에 외면당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도 참사, 전세 사기와 이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회적 재난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오직 책임 회피에만 급급해서 우리 정부 책임이 아니다. 여기에만 급급해서 원인 규명이나 재발 방지 대책과 같은 정부가 해야 될 기본적인 역할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현장 책임자 몇몇만 처벌하는 것으로 더 이상 밝힐 진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특별법 또한 여당안을 대폭 수용한 수정안이 만들어졌는데 이마저도 거부하겠다고 하면서 유가족들의 가슴에 한이 맺히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정부가 해줄 것이 없다는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해서 피해자들이 서러움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작은 정부의 대표국가인 미국마저도 2008년 금융위기 시기에는 주택이 압류당해서 쫓겨나는 거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직접 은행과의 채무조정 협상을 수행을 했고 쫓겨나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주자들의 퇴거를 방지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우선 매수권이나 장기 임대와 같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은 전부 다 동원해서 그 피해를 입고 있는 거주자들의 맞춤형의 대책들을 수립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이런 무책임한 태도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모습입니다. 저 김남근 변호사는 지금까지 서민 곁을 지켜온 제 삶의 족적으로 국민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정부가 무책임한 소극 행정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서러움에 눈물을 흘릴 때 그분들을 찾아가서 손을 잡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목소리를 대신해서 문제 해결하는 정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근의 새로운 출발을 성원해 주십시오. 지금처럼 변함없이 가장 어려운 민생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남근 변호사의 정치활동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께서 영입 환영의 뜻으로 민주당을 상징하는 외투를 입혀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진성준 의원님께서 아니 이학용 의원님 네, 먼저요. 이학용 의원님께서 축하와 응원의 마음으로 목도리를 메워주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진성준 의원님께서 꽃다발을 증정해 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동주 의원님께서도 꽃다발을 증정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잠시 자리를 정돈한 후에 사진 촬영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람이 온다, 미래가 온다. 김남근, 화이팅!